성주군의회가 지난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열린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에서는 별거울 헬스로드 사업과 체육공원 관련 질의응답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전보근 기자가 별거울 체육공원 진출로 정비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 준공한 성주군 최대 체육시설인 별거울 체육공원 일대. 준공 당시부터 복잡한 출입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됐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우 군의원이 해당 문제를 재차 제기했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인근 소하천을 지나는 다리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설계 용역을 통해 별거울 체육공원 입구에서 대황리 입구를 잇는 교량 착공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기재부 소유지를 두고 손실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주시설관리사업소는 다리가 완성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별거울 체육공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진출로 정비 공사를 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조명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우 군 의원이 LED 라인 조명과 RGB 연출 조명의 필요성을 물었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사업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런 데로 왔을 때 승계가 거의 한 18%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걸 파악해보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사실은 도선에 발주공은 이분을 뺐습니다. 이 교량에. 성주군 의회는 불필요한 경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면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처음에 당초 예산보다는 지금 어떤 그 후에 예산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민원 쪽에서도 의아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사비를 줄여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초 준공 예정인 성주 별거울 체육공원 출입로가 제 역할을 다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전 보근입니다.